수학 노트 정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늘은 제가 강의를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처음에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열심히 찍었는데, 아씨, 망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 노트를 정리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수학 노트는 이제 오답 노트를 정리한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개념 노트를 정리한다는 것하고 말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목적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항상 똑같죠. 고3 때까지. 고3 때까지, 고3 때도 볼수 있게끔 정리한다가 이제 그 가장 큰 목적이죠. 고3 때도 본다. 정리한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참고서보다도 가장 우수한 참고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학 공부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학 공부 시간은 언제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수학 공부 시간은 이제 고퀄러티 시간이 돼야 돼요. 고퀄러티 시간. 굉장히 집중도 잘 되고 또 굉장히 또 틈새 시간조차도 없는 아주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시간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찔끔찔끔 모아가지고 1시간 되는 것, 10분짜리 6개가 1시간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1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것하고 어느 쪽이 고퀄러티겠어요? 당연히 이제 두 번째 것이 훨씬 더 고퀄러티겠죠.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콜론이 낫겠죠.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보편적으로 9시부터 11시까지 뇌가 가장 활성화가 잘 됩니다. 아침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는 수학을 꼭 배치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댕기게 되면 야자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는 야자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눈치 코치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야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야자 시간에 학교 숙제 이런 걸로 집어넣으면 안 돼. 응? 진짜 최악이야. 야자 시간에 이제 수학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자를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야자한다 그럴 때 보편적으로 이제 수요일 날 정도는 하루 놀죠. 어쨌든 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학 진도를 나가지고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복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 시간하고 수학 노트는 거의 따라다녀야 되죠. 자, 이제 수학 노트 정리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학 노트 정리할 때 이제 틀린 문제가 중요하겠죠. 이 틀린 문제는 틀린 문제인데, 뭐